저는 초단기 정학생 테스트에 도전한 중학교 3학년 신민재입니다. 저는 천재는 아니고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가 많이 힘든 그냥 보통 학생입니다. 저도 100개 시간인데 그래도 강의를 따라서 결국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스트 완강도 하게 되고 테스트도 보게 되고 100점을 맞아서 정학생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는 단어들이 많아서 쉬웠고, 중반으로 갈수록 거의 10% 정도 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후반에는 거의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완강을 목표로 계속 강의를 따라서 들었고, 중반에는 복습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후반에는 단어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복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단어는 두세 개 정도였고, 그 단어들은 강의를 다시 들어서 그 단어들을 다시 복습해서 암기하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강의에서 다시 찾아 들었고, 한강 기준으로 완전히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면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6에서 7일 동안 강의를 완강을 했고, 그 남는 시간 동안 단어 테스트를 많이 이용해서 복습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8일 동안 많은 단어를 외우면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100점이라는 좋은 성과를 내서 기쁘고 뿌듯합니다. 전에는 그냥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쓰는 식으로 암기를 했었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연상법으로 암기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 기억도 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더라도 기억해내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머리에 남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연상법을 떠올려서 암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이 막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단어가 연상되는지 설명해 주니까 강의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연상법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단어를 좀더잘 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걸로 통해서 영어 성적도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